거저먹기 아닙니까? 인생살이도 거저먹기요. 우리 인생은 만 원짜리인데, 천만 원, 억만 원짜리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요. 이게 도사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참, 우리 부처님은 이런 분인데, 우리 인생을 인도해주는 가이드인데, 정말 불가사의 한 분이라. 광명변조 변시방이라, 어시방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의 광명, 진리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도로해. 시방에 가득해. 광명이 변조 어시방이라 시방을 환하게 두루두루 비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생 수기 등리이라 중생들이 전부 자기 각자 그릇 따라서 이익을 얻을 뿐이다 이 말이요. 자기 그릇을 원망하지 부처님 원망하면 안 되죠. 그릇을 원망해야 돼. 그리고 그릇을 어떻게 하더라도 튼튼하게 하고 더 크게 하고 자꾸 그릇을 튼튼하고 더 크게 해야 돼. 그건 뭐야? 신심의 그릇이야. 신심의 그릇을 튼튼하고 크게. 그러면은 중생 수기 등리. 부처님이 아무리 훌륭한 법문을 해도 내 그릇에 다 담는다. 부처님 법문이 부족하지 내 그릇이 부족하지 않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라. 화엄경 좋단 말이야. 화엄경 그거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화엄경 사경을 한열 번쯤 하는 거야. 금생이야. 80권을 한열 번쯤 써버려. 그럼 800권이 되잖아. 이야. 그런 원력 세워가지고 화엄경이 이기나 내 그릇이 이기나 하고, 그 얼마나 근사한 원력입니까? 여기 이제 한문 얼마나 글자가 사경하기 잘 만들어졌습니까? 이런 거 보고 옥편 찾아가지고 낱낱이 거기에 또 무슨 뜻인지 달고, 정안 되면 또 이제 번역책 갖다 놓고. 요즘이야 뭐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공부하는 방법은 길은 뭐 얼마든지 있으니까. 중생 현전 실 견불하니 중생의 앞에 나타나 중생들의 앞에 나타나서 다 부처님을 보게 해. 다 부처님 보게 한다 이 말이야. 교화 성숙 무앙수로다. 교화하고 성숙한 것이 무앙수라 무량수 한량 없는 세월이다. 한량 없는 숫자다. 참 우리 도사 우리 가이드 우리 인생의 가이드인 부처님께서는 그 지혜의 광명, 진리의 광명을 온 세상에 가득 이렇게 펼치고 있어. 그게 막연하면 화엄경이라 그랬어요. 내 앞에 놓여 있는 화엄경 이게 부처님의 광명이다. 근데 중생 수기 등리이라 내 그릇 많지만 내가 이해할 뿐이다. 그래서 참 화엄경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있는가 하고 그냥 그렇게 아주 찬탄을 금치 못한 그런 분들이 많았죠. 우리 신라 때 원효 스님, 의상 스님, 한국이 내세우는 최고의 성인, 뭐 유교, 불교, 도교를 막론하고 유교, 불교를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세계에다 내놓을 사상가, 성인은 원효 스님, 의상 스님입니다. 이건 뭐 서양에서 연구를 더 많이 하니까요. 원효 스님 화정 사상 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수백 명이야. 그런 분이 평생을 어디에다가 공을 들였다? 화엄경에 공을 들인 거야. 평생 화엄경에다 공을 들여 가지고 의상 스님은 저기 저 부석사에다가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에다가 화엄 사찰, 화엄 십찰이라 해 가지고 화엄 사찰을 짓고, 또 이제 이미 있는 사찰도 전부 화엄경을 가르치는 포교당으로 제자들을 전부 보내는 거야. 네가 여기 가서 화엄경을 공부하고 화엄경을 가르쳐라. 그리고 대표적인 사찰이 범어사가 의상 스님이 창건한 화엄경을 펴기 위한 사찰인 거라. 중생, 재중생근 각 차별을 중생들의 근기가 각각 차별한 것을 불실 요지 무유여 하시니 부처님이 요지하여서 남김없이 다 안다. 요지해서 남음이 없다. 이건 이제 순리적으로 말을 만들면은 부처님이 남김없이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중생들의 근기가 얼마나 차별합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입니까? 중생 근기가 각각 차별해.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다 알아.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알아. 그래서 별별 말씀이 다 있는 거야. 별별 근기에 별별 수준에 맞추느라고 별이별 말씀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상반된 이야기가 너무 많아. 뭐가 있다 했다가 또 없다 했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했다가 또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했다가 등등 뭐 그런 것들이 그 부처님은 워낙 지혜가 출중하다 보니까 막 지어내는 거예요. 방편을 막 지어내가지고 그때그때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신 것입니다. 묘음궁전 주성신이 에, 입차법문 심경렬 이르다. 입차법문 이 법문에 들어가서 마음이 경사스럽고 기뻤더라. 기쁠 열자 환희. 마음이 경사스럽고 기뻐했더라. 그 다음에 열애 무량급수행에 열애가 한량없는 세월 동안 수행하심에 호지 왕석 제 불법하사 지난날 모든 불법을 호지하사 다 지키고 보호했다 이 말이야. 그것도 수행을 통해서 원력을 통해서 신심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불자들은 호법, 호불호법, 불교를 보호하고 법을 보호하는 그런 그 내 자신만을 불법을 통해서 내 자신만을 어떻게 이익하려고 하고 내 자신 지키려고 하고 우리 가정, 우리 사업, 내 자신, 우리 자녀들 요것만 지키려고 하잖아요. 부처님을 말하자면 빌렸어. 솔직하게 우리가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거 아니야. 부처님이나 부처님 힘을 빌려서 나와 내 자식, 내 가정, 우리 사업,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요거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그쯤 했으면은 반대로 이제 되돌려 주자고요. 갚아줘. 이제 부처님을 보호하고 불법을 보호하고 불법을 좀 널리 펴는 일로 그동안 이제 부처님 덕에 살았으니 내가 부처님이 또 내 덕 좀 보도록 야 그 근사하죠. 부처님이 어찌 내 덕을 보는가. 내가 부처님 덕을 봤으면 봤지. 보통 중생들의 상식은 그렇습니다. 내가 중생 나는 중생으로서 부처님 덕을 봤지. 부처님이 어찌 내 덕 보느냐.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이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불교가 내 덕을 봐야 되는 거죠. 그만치 우리들 자신이 불교의 보탬이 되고 불교의 덕이 되도록 마음을 쓰고 그렇게 원력을 가지면은 그게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앞으로는 이제 그동안 뭐 많이 받으셨겠지만은 이제 돌려주도록 그러면은 그다음 복이 어디로 돌아간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지 결국. 불법을 보호하고 불법을 많이 홍포하고 불법을 많이 펴면은 그건 1차적으로는 불법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지만은 그 공덕은 전부 또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주는 것이라니까. 세상 이치가 그래 됐어요. 뭐라고? 왕복이 무죄나 동정은 이러이라. 우리 저기 서문 공부한 분들은 다 알죠. 왕복 무죄예요. 가고 오는 것이 끝이 없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끝이 없고 가고 오는 것이 끝이 없어. 여기 법당에 왔다가 집에 갈 거 아니야. 집에 갔다가 또 법당에 올 거 아니야. 끊임없이 우리는 가고 오고 하는 거야.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주고 받고 받고 주고 가고 오고 오고 가고 이치를 참 잘 밝혔어요. 이 부처님이야말로 정말 이치를 잘 밝혔어요. 호지 왕석 제불법하사 왕석의 모든 불법을 지난날 모든 불법을 보호하고 지키사 가지사 의상 성봉 생환이 하시니 마음에는 항상 부처님을 받들어 섬겼기 때문에 환심을 내게 된다. 그렇죠.
이건 뭐 누구 없이 뭐 열애만이 하는 일이고 보살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환희스럽다. 묘보 수성신이 오 참문이로다. 이러한 문을 깨달았더라. 아, 부처님을 불법을 지키고 불법을 편다. 그것이 자나깨나 내가 할 일이다. 그러면 뭐 다 주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열애석이 능재견 일체 중생 재공포하고 열애께서 옛날에 능히 일체 중생들의 모든 공포를 재견 재해서 보내버리고 중생들이 두려워하면은 그 두려워하는 것을 전부 보낸다. 내가 옛날에 아주 어릴 때 보무사에서 어려서 왔는데 그때는 여기 차가 안 다녔어요. 여기 팔성에서부터 걸어 올라다녔거든요. 소로길이야. 그때 삼판길이 났다가 그 다음에 세월이 오래가니까 삼판길이 뭐 어름하게 돼가지고 겨우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길밖에 안 됐어요. 내가 처음 보무사에 왔을 때. 한 번은 여기 저기 부산에 대각서 쪽 시내 그 거기에 가가지고 뭐 볼일 보고 늦게 왔어요. 팔성에 늦게 떨어졌어. 그래 캄캄한데 올라가는데 어떻게 겁이 나는지. 예. 그래갖고 불자가 의지할 데가 뭐 있나요? 관세음보살밖에 더 있나.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하도 불렀어. 관세음보살만 열심히 부른 거예요. 그때 화엄경 공부해서 화엄성중을 불렀을 텐데 화엄성중 안에 관세음보살이 포함되는 걸 몰랐어 그때는. 관세음보살이 제일 높은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렀더니 그 힘으로 그래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겠더라고요. 이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일체 중생의 공포를 재견한다, 능히 보낸다. 그런 방법을 아니까 그게 부처님이 가르쳐준 것이고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지 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도 또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고. 네. 관세음보살 불러서 영원 본 게 여러 번이요 내가. 이양의 어피에 귀자비하시니 항상 그 공포에서 자비심을 일으킨다. 어피라고 하는 피는 그 공포에서 자비심을 일으키시니. 열애는 항상 그래요.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고 화엄성중들도 마찬가지로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죠. 중생이 공포에 떨고 있다. 그래 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뭐 길을 가다가 무슨 고양이가 어떻게 차에 치여서 무슨 고통을 받고 있어도 마음이 아프죠. 심지어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야 뭐 더 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유신, 이유주성신이 마음에 깨달아서 기뻐했더라. 불교 안에서 이러한 이치를 발견한 거죠. 이유주성신은. 그 다음에 불지광대 무유변이라 부처님의 지혜는 광대에서 가히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비허공 불가량을 비유컨대 허공과 같아서 가히 헤아릴 수 없거나 부처님의 지혜가 광대한 것이나 허공이 광대한 것이나 저 드넓은 허공이 광대한 것이나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머리는 지혜를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정말 기기묘묘한 그런 그 지혜가 다 나옵니다. 뭐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뭐 하는 현대 우리가 그런 그 기술들이 전부 사람의 지혜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몇 년 안 되는 세월인데 그런 기상천외한 발명품들이 전부 사람들의 지혜에서 나온 거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지혜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하물며 깨달은 사람 부처님의 지혜야 말할 것 없죠. 허공처럼 넓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보통 총명한 사람도 보통 그냥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도
큰 머리 좋은 사람들 별별 발명품 다 만들어내요. 요즘 저 인터넷 같은 거, 뭐 처음에도 놀랍지만 쓰면 쓸수록, 야,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됐는가. 21세기의 인류 최대의 발명은 인터넷이다. 그래요. 그 속에 들어가면 없는 게 없잖아요. 모르는 게 없고, 궁금하면 무조건 인터넷에 들어가면 물어보면 다 답이 나와. 어디 저 뭐, TV에서 그, 어느 지역, 무슨 저기 저, 중국의 아름다운 경치 장가계가 있다. 휘뜩 지나가 버리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장가계에 대해서 여행하고 올려놓은 사진이 여러 수만 편이 있어, 수만 편.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고. 그게 인터넷 기술이야, 그게 전부. 참 신기한 기술. 그게 다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데, 소소한 우리 중생들의 삶에서 뭐 문제되는 것들을 그까지 그 해결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목주성신이 사오열하야 이것을 깨닫고 기뻐해서 능학 열애지 묘해로다. 능이 열애의 미묘한 지혜를 배우는 도다. 그랬어요. 능학 열애지 묘해로다. 능이 열애의 미묘한 지혜. 미묘한 지혜를 배우는 도다. 열애 색신 등중생하사 열애의 색상은 중생수와 같아. 낱낱 산천초목 삼라만상이 그대로 열애의 색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수기용락계 연경계 하시니 그 용락을 따라서 다 하여금 보게 한다. 낙욕을 따라서 다 좋아하고 하고자 하고 나는 부처님이 열었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나는 불교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래서 불교 좋아한다 하면 자기 좋아하는 만치 불교가 거기에 그 사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라고 하는 보따리 끌어보면 다 달라. 전부 중생들의 낙욕을 따라서 그 중생들의 낙욕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불교가 보따리 다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화엄행자들은 보따리에 환경만 쌓여 있어야 돼. 가장 수준 높은 환경이 있어야 된다. 염낭명현 주성신이 마음의 능이 깨달아서 습차방편 시행환이로다. 이 방편을 익혀서 환심을 냈더라. 열애왕수 중복회 하사대 열애께서 지난날 중복회 온갖 복의 바다를 닦았다. 그래, 부처님이라는 게 복과 지혜, 양족존 아닙니까? 귀불 양족존, 복덕과 지혜야. 지혜가 있으면 복덕 닦는 것도 알고, 복덕 제대로 닦으면 지혜가 생기고, 우리 공부하는 게요, 1차적으로 내 자신에게 복덕 닦는 일입니다. 내 복덕을 닦는 일이, 나에게,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일이요. 공부하는 것은, 성인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대접이라. 내 인격에 대한 대접이요. 나를 이렇게 자꾸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일 아닙니까? 체감페이지 더 보고 경전 한 구절 더 읽고 거기서 사유하고 좋은 생각 한 번씩 하고 실천은 못하더라도 나도 법공량 많이 해야지. 나도 환경 공부 많이 해야지. 환경 하다못해 열보이라도 써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도 그게 이제 내 자신을 복되게 한 마음 씀씀이라 그게. 내 자신을 복되게 하는 마음 씀씀. 생각 한 번만 잘해도 큰 복이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열애 왕석 중복회. 열애가 왕수. 옛날에 중복회라. 여러 가지 복의 바다를 닦았다. 오직하고 바다라고 했을라. 너무 넓게 많이 닦았기 때문에 복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야하니 복의 바다를 닦았다. 청정광대 무변제 하시니 청정하고 광대에서 가히 없으시니 복덕당광이 복덕당광 주성신이
이문에서 이러한 이치에서 그 말이죠. 관찰료하고 심흔경이로다 관찰하고 깨달아서 마음이 흔경 기쁠 흔 경사스러울 경자입니다. 기쁘고 경사스럽더라. 그렇습니다. 아, 부처님 과거에 복덕과 지혜를 많이 닦았다. 끝도 없이 닦았다. 이 생각만 해도 아, 나도 어떻게 하면은 복덕과 지혜를 닦아야지. 1차적으로 환경 공부가 나를 위한 복덕과 지혜를 닦는 길이란다. 아, 환경 열심히 공부하고 하자. 사경이라도 한번 하고 법성계라도 한번 사경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내 심성이 자꾸 성숙되죠. 성숙 익어간다 이 말이요. 이 가을에 좀 익어야지. 과일이 좀 잘 익어야지. 익듯이. 중생 우미 제유 중하야 중생이 제유 중에서 우미해서 제유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유자 아닙니까?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가운데서 그만 캄캄해지는 거예요.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재산이 있고 일체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지옥이 있고 아귀가 있고 축생이 있고 인도 천도 아스라가 있고 전부가 있다 하는 걸로 펼쳐지는 거죠. 거기에 그만 캄캄해져 있다. 우미 중생들이 제유 중에서 우미해가지고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에 눈이 어두워서 여세 생명 졸무도원을 그랬네. 야 예컨대 세상에서 생명 뭐죠? 타고나면서부터 맹인, 뱃속에서부터 맹인으로 타고난 사람. 한 뭐 20이나 30쯤 돼서 어쩌다가 이제 맹인이 되면은, 그건 세상 이제 환히 보고 다 외운 뒤에 맹인이 됐으니까, 좀 덜 하겠죠. 근데 이거는 생명이야.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맹인이라. 캄캄한 거야. 태양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모르는 거야. 본 적이 있어야지 뭐. 그와 같이 우리들이 그 모든 존재가 있다고 하는데 눈이 어두워진 것이 생명과 같아. 마침내 무도 보는 바가 없더라. 불이익 흥어세 하시니 부처님이 그런 눈 어두운 중생들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출응하시니 세상에 오셨으니 청정광신이 입참으려다 청정한 청정광 주성신이 이문에 들어갔더라. 구절 하나하나 요 하나 네 구절이 한 개송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송하면 요게 이제 열 개의 개송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네 구절이 이제 한 개송. 한 개송 한 개송만 가지고도 뭐 열 번 백 번 음미하고 쓰고 맛을 느껴도 좋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개송은 열애 자제 무유변이여 열애가 자제해서 가히 없으며 여운 보변 어색한 하사 마치 구름이 세간에 두루한 것과 같더라. 부처님의 자제함이 뭐 부처님 하면은 열애 하면은 그 아득하니까 우리 마음 해버립시다. 마음이 자유자재에 끝이 없어. 미국 가면 금방 미국 가. 여러분들 미국 갔다 왔던 사람은 얼른 마 0.1초 안에 벌써 미국 생각했을 거예요. 중국 하니까 벌써 중국 갔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우리 마음의 자재, 마음 열애의 자재, 자유자재함입니다. 마음 열애의 자유자재함. 여운 보변 어색하니요. 구름과 같이 세간에 두루해. 어디 뭐 생각만 하면 안 가는 데 없잖아요. 집에 뭐 내가 빨래를 얹어놓고 어떻게 됐나. 다 생각해보니까 다 정리하고 잘 왔잖아. 그죠? 정리 잘 하고, 뭐 설거지도 잘 해놓고, 청소도 잘 해놓고, 문단속 잘 해놓고 왔다는 거. 얼른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알게 되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마음열애, 우리 마음열애가 그런 거예요. 내지 현몽 영조복하시니 그냥 이렇게 생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현몽, 꿈에까지 나타나서 그 중생들을 조복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꿈꿨다고 와가지고는 자랑자랑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꿈에 뭐 부처님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할 그런 신심을 내야 되는데, 스님인데 들고 오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기쁘긴 하겠죠. 자랑도 하고 싶고. 차시 향당소 관견이로다. 이것은 향당 주성신이 관견 살펴본 바더라. 그 다음에 중생치암 여맹과야. 중생들이 어리석고 어두운 것이 마치 맹인과 같아서, 고자도 눈멀 고자입니다. 눈멀맹, 눈멀고. 눈먼 사람과 같아. 그 부처님은 이 세상에 있는 현상들을 가지고 비유를 그렇게 잘 합니다. 우리 중생들이 어리석은 것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깨달을 때 있잖아요. 실컷 해놓고 가만히 나중에 생각해보니, 참 내가 잘못했거든. 생각 잘못했다고 무릎을 탁 치고, 자기 자신을 뭐 쥐어받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괜찮은 일이라 그게. 그렇게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내가 그렇게 어려서는 생각 안 해야지. 스스로도 그렇게 깨닫는데 옆에 사람 보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부처님쯤이 옆에서 우리를 지켜봤다 하면 얼마나 속 터질 거예요. 참 속 많이 터졌을 거예요, 부처님. 자기 자신이 자기 한 일도 그렇게 아이고 내가 왜 이랬는가 하고 스스로 머리를 쥐어박을 정도로 어리석으니, 그래서 이제 바둑을 둘 때요, 옆에서 보면 3급을 더 보는 거야. 옆에서 직접 두는 사람은 자기 것이라서 애착이 가가지고 안 보여. 근데 옆에 사람은 누가 이겨도 상관없잖아. 누가 이겨도 상관없으니까 수가 보이는 거야. 훤히 보이는 거야. 3단계를 더 본다는 거예요. 3단계를 더 봐. 3급을 더 볼 수 있다는 거지. 야, 신경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치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자기 문제가 뭐가 잘 안 풀리면 옆 사람인데 좀, 야, 이거 어떻게 되겠냐. 네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권유하고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친한 사람에게 내가 이리이리한데 이것 좀 네가 한번 연구해 봐라. 난 도대체 어떻게 안 풀린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중생치암 여명거라. 그냥 캄캄한 눈 어두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종종 장계가 소전분을 가지가지 장애와 덮개가 온갖 장애와 덮개가 뒤엉키고 뒤덮여 있다. 첩첩이 덮여 있다 이 말이요. 장애와 덮개가 그렇게 덮여 있거나 불광조철 보영기 하시니 부처님이 광명으로 환하게 사무치고 비춰 사무치게 해서, 철자는 사무칠 철자, 철두철미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끝까지 적당히 뭐 알고 마는 게 아니고 저기 궁극까지 그 문제의 끝까지를 환히 꿰뚫고 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광명은 지혜의 광명. 그래서 널리 하여금 열게 하시니 이와 같은 것은 보봉주성신이 들어간 바더라. 보봉주성신이라고 하니까 들어간 바더라. 요 네 구절 하나 한 개성인데 하나하나가 아주 뭐 주옥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뭐 나보다 더 느끼겠죠. 이런 것을 사실은 세상에 왜 사니까 계속 부딪히면서 살고 계속 문제하고 부딪히고 계속 문제가 매듭지었다 풀렸다가 묶이고 묶였다가 풀리고 늘 뭐 평생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히 이 불법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요 거의 도통 다 했어 사실은. 세상 살면서 거의 도인 다 됐다고요. 근데 관심을 안 가진 사람은 늘 그 모양이라. 늘 그 모양. 천번 만번 반복해도 늘 그 모양이고, 이 불법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거의 도인 다 돼요. 도통 다 돼 있다고. 훤해 그만. 산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출가해서 수행하는 사람은 그늘에서 자란 풀과 같고, 여러분들은 자갈밭에서 닦는 도라 그대로. 아주 거친 자갈밭에서 그냥 힘차게 닦는 거예요. 그냥 땡볕에서
자란 그 풀이나 나무들이 아주 건강하고 아주 모질기도 하고 건강도 하고 어지간해봐야 그 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닦는 도가 더 강하다니까. 더 효염이 더 있고.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처지를 전부 다행스럽고 참 다양한 처지에 내가 살구나. 도큰 집안에 시집 왔구나. 도딱이 좋은 사람 데리고 사는구나. 그렇게 풀어요. 그렇게 풀 줄 알아야 돼. 우리 불법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아, 참, 저 인간 때문에 내 도인 다 됐다. 저 인간 때문에 내 도인 다 됐다. 예. 고맙다. 결국은 고맙다. 아, 그렇게 해석하면 뭐, 세상 그대로 극락 아닙니까?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